가시니까 이제 제가 노래를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아씨 엄청 잘 불러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 엄청 됩니다. 예. 형 가셔요. 구성이요 가요. 네. 이렇게 또 친한 척을 해야지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혹시나 또 전화 통하면은 언제든지 또 오실 수 있는. 예. 저희 아니 진짜 엿을 한 박스 주지. 아니 지금은 또 코를 걸어놓은 거지. 예. 야 짱구야 엿 한 박스 들고 얼른 차에다 실어줘. 갔는데? 갔어? 자 노래 이제 한 합시다. 에? 아 저보다 못된다고? 아니요 지금 좀 더 있다가 얘기해 주시지. 아니 왜냐면 혹시나 또 들릴까봐. 네. 그러면은 제가 옛날 애인 확실하게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요? 예. 나도 배웠어 나도. 예. 자 옛날 애인 하나 모셔드리고 예. 제 이름이 뭐라고요? 방식이. 자 옛날 애인 네, 한 곡 모셔드리고 저도 이제 그 이왕 우리 또 정부성 씨가 이제 오셔가지고 아주 진짜 귀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제대로 홍보를 해드려야죠. 자 옛날 일 하나 가봅시다. 차렷 경례.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지금 박수를 치시는 분들은 충청도 사람들 아닐 거예요. 모처럼 박수를 치는데 진짜 박자가 다 틀려요. 네. 아니 그냥 아예 박수를 치지 말고 지나가다가 내 생각나면 날 찾아 참으라고 하고 당신의 그 말이 가슴은 자꾸 때리다 들려오는 소문은 아직도 혼자라는데 남겨진 추억으로 살고 있다는데 내 곁에 누가 있기에 못 찾아가요. 미안해요 당신 정말 행복해야 돼요. 너무 크지 마. 짱구하는 거 알잖아요. 내는데 좀 집어넣고 해줘요. 네. 하긴 뭐 이 각설이 판에서 또 이런 분들이 있어야지 뒤에 분들 아 너무 좋아서요. 네 고마워요. 근데 왜 18 인상 쓰면서 얘기해요? 웃으면서 얘기해야지. 그러면은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좀 다 아시는 노래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저기 조항조 씨가 부른 노래 남자라는 이유로, 네, 디스크로 된 걸로 그걸 한번 가봅시다. 근데 저기 누나는 이렇게, 아니 뭘 내가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 네, 아니 근데 물건을 이렇게 많이 사셨어? 아, 깜짝이야. 어디에서 나와? 네. 그때 우리 사모님 저기 전화 받다가 저한테 걸려가지고, 네, 아, 그 사모님이시구나. 네. 근데 왜 어제는 안 보셨대? 아, 어제 바빠갖고, 봐봐, 우리는 다 기억을 하잖아. 네. 아이, 뭘 고맙긴, 저희들이 감사하죠. 네. 네. 아니, 위달리, 머릿속에서 진짜 기억이 남아요. 예, 네, 왜냐면, 예, 네, 진짜 얼굴이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예, 네, 저희들이 기억이 남아서 그래요.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이, 어? 아니, 냅둬, 담배 피러 가는데. 아니, 지금 피면 돼요. 네, 피고 오세요. 괜찮아요. 네. 자, 오늘 하루. 아니, 왜 지랄이야, 진짜로. 아니, 뭐, 지금 진짜. 자, 네, 여기 털어줄게요. 털는데도 참 시간 짧다, 진짜로. 다리도 어쩜 이렇게 짧아, 지랄하고. 아이고, 참. 아이고, 좀. 아니, 사람들 저기 의자 안 되는데, 그 옷을 또. 아이고, 참, 진짜. 적다고, 진짜로. 아이고, 참. 대신. 이제 편안하게 앉아, 이제. 아유, 아니, 에? 에? 아, 때를 불러달라고? 네네, 아이고, 참. 뭔 그런 때를 또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저기, 때를 바꿉시다. 어차피 뭐 신나게 가야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너무 처지는 노래만 부르면은 더 추워요. 이게 뭐 같이 좀 신나게 울, 뭐, 부르고, 에? 아, 날로 있다고? 예. 자, 그러면은 좀 분위기 좀 확 살게. 이 소생이 저기 오늘 이제 저희들 자 진짜 다리 짧다 진짜 몸 아니 우리가 몸만 물어보면 이렇게 잡아질라 그래요. 네 저기 얼른 피고 오셔요. 네네 자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뭐 담배 피는 거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그 음식인데 뭐 그랬던 뭐 저도 담배를 진짜 한 23년 동안 피다가 진짜 끊었습니다. 근데 끊었는데 야 진짜 엄청 힘들어요. 아마 그 담배 끊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저도 지금 나오기 전에 예 담배 끊을 때가 얼마큼 됐지? 한 5분 됐나? 5분 됐지? 엄청 힘듭니다. 지금 이게 노래 부르면서도 손이 막 떨려요. 자 때라는 노래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이 소생이 음악 하면은 어떻게 해요? 네네. 진짜 이게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해주시는데 지금 서 있는 분들은 진짜 이해를 못해. 앉아있는 분들도 한번 보세요. 자, 음악!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서 있는 분들. 음악! 아, 이거 진짜. 예? 네? 씨발, 오늘 왜 자리야? 앉아있는데 자빠지질 않나? 우리 엄마는 지금 우수 타임이 한참 넘었는데 지금 우지를 않나? 네, 우리 엄마는 집구석 안 가셔요? 지금 아, 끝나야지. 우리 엄마는 집이 어디? 봉양도. 봉양도. 아, 멀리서 오셨네요? 아, 가까워. 아, 그냥 멀리서 왔다 오면, 네, 그래요. 그냥 뭐 이렇게. 아, 꼭 따지고 지나지 않나. 자, 한번 가봅시다. 하나씩! 음악, 큐! 자, 근데 형은 왜 오늘 기분 안 좋아요? 웃어, 웃어. 어제 이거 참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 웃어. 솔직히 여기 우리 식구들 많이 있지만 누구 보러 왔어요? 또 찾네 또 어디 아 여기 다 이유가 있었네. 네 형이 나 끝나고 나오라고 할게요. 예? 네? 예 네, 어제 저희들이 잠깐 이 무대를 세웠는데 어우 진짜 어저께 웃음을 엄청 크게 주시고 가신 분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8 정말로 생겼다. 자 아니 근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말을 시키냐면은 진짜 이 얼굴을 보면은 이분은 아마 오래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희들도 뭐 행사를 많이 다니고 무료 공연을 다니는데 이런 분들 볼 때마다 참 행복하게 보여요. 웃는 게 거짓이 없잖아요. 맞죠?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가지고 아마 오래 사실 거예요. 진짜 형 지금 아무 생각이 없죠? 내가 하려고 내가 엿이라도 하나 주워. 자. 이 형 진짜 하루에 엿 벌어가는 것만 해도 지금 웬만하면 지금 벌어가래. 예. 이게 줄 때마다 꽉꽉 받고 진짜. 올 때마다 씨발 1,000원짜리 한 달락 하나 주고 있더라고. 어제는 10,000원 벌어갔어요. 네. 자, 때라는 노래.
음악 준비됐습니다. 갑시다. 출발! 진짜 오늘따라 왜 그래? 박수가 하나도 안 맞죠? 자, 저를 따라하세요. 낮춰야 할 때는 낮춰야 하고 물러나야 할 때는 물러나야지 오르고 오르면 끝이 있듯이 내려오는 때도 끝이 있다는데 마지막 하루하루 힘들다면 한번 보고 싶어 소리쳐 기회를 누구에게 받아보는 건 내게도 그런 때가 올 거야. 이왕이면 웃고 살고 행복해지고 기왕이면 웃고 살면 즐거워지고 영원히 힘든 것만 같았던 지난 기분을 돌아보면 추억 되겠지. 지나간다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 때가 된다 돌아보면 웃는 날 온다. 오늘도 김장에 옆대를 펴고 가족 사진 보면 기분 내야지. 추억 되겠지. 지나간다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된다 돌아보면 웃는 날 온다. 오늘도 김장에 어깨를 펴고 가족 사진 보면 기둘 내야지. 지나간다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된다 돌아보면 오늘도 김장에 어깨를 펴고 가족 사진 보며 기운 내야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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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내가 돌아보면 웃는 날 온다. 오늘도 김장에 어깨를 펴고 가족 사진 보며 기둘 내야지. 아, 진짜 제가 네, 아니 어차피 또 풀려요. 또 풀려. 근데 제가 오늘 저희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뭐 이런 거 보고 느끼는 건 없죠? 네, 네. 안 느끼셨을 텐데.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 광대라는 노래를 제가 오늘 안 불려고 했습니다만, 이제 오늘 이제 그 저희들 참 이게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게 저 공연이 끝나고 그 겨울이니까 신사답게 코트를 좀 입고 다니시라고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딱 오셔가지고 우리 삼식이 분반님은 광대라는 노래를 좀 한번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노래를 한번 부르는데 만약에 중간에 호응이 좋으시면은 니네 등불까지 한번 이어서 가봅니다. 쳐다보는 거는 무슨 동물은 원숭이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으면은 광대까지만 부르고 끝냅니다. 뭔 말인지 알죠? 진짜 아까 우리 정구성 씨가 이제 물어봤지만은 이 동네가 대꾸도 안 하고
선수들 잘 안 치고 하는데 요거 하나만큼은 참 잘해요. 교 아니요! 요거 하나만큼은 잘해요. 자, 그러면은 내꺼 저기 거기에 보면은 한번 가봅시다. 저기 우리 짱구 품바님, 네, 마이크. 네, 그렇지. 진짜 뒤에서 고생하는 사람은 어허 나와버렸지.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어허 참, 예, 고맙습니다. 네네, 아우 진짜 이렇게. 야 이거 잠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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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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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새끼야. 잘 새끼야. 이게 뭘 어려운 거라고 치라고. 내가 하면 되지. 아니 좀 이게 좀 품위 있게 좀 갖다 주시라고 내가 그런 거지. 네가 갖다 주면 내가 좀 더 좋은 얘기 하잖아, 십세야. 아니, 참. 자, 그러면은 자, 광대라는 노래 한번 가고 만약에 이제 박수가 많이 나오거나 그러면은 님의 등불까지 한번 신나게 한번 가봅시다. 이 대한민국 각설이들이 광대라는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어제 그 주인공 우리 미스 미스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전국에 있는 각설이들을 진짜 광대라는 노래를 다 부르는데 우리 30인만큼 잘 부르는 사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박수를 받으려고 해놓은 건 아닌데 진짜 기분은 좋네요. 아니 진짜로 저 뒤에 있는 우리 뭐 저하고 이제 경력을 따지면은 한참 이제 그 후배들인데 아우 진짜 후배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제 항상 이제 무게를 좀 잡아야 돼, 무게. 야, 음악 언제 쓰는 거야? 내가 무게를 잡고 있으면 딱 음악을 줘야지. 자. 남들이야 즐거워서 걸 걸었지만 오늘은 신나서 춤을 추지만 난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분단자라 Yeah.
순서니까 지금 아예 받고 할게요. 네, 네. 아, 그냥 주시면 돼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예, 잠깐만 여기 먼저 받고요. 네. 아, 다 순서가 있어요. 네, 네. 내가 글로 들어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아유, 만 원짜리면 어때요? 안 주는 새끼들도 많은데 뭐. 예, 내가 돈 끊는 시간 드릴게.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게 나오네. 네, 네. 천 원짜리인데 이거 색깔 잘못 받았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주시는 분들은 아무 잘못 없어. 이게 조폐 공작에서 잘못 만들어서 그러지. 그러면은, 나 하나 더 볼래. 이번에는, 한 번만. 예.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내가 진짜 여기 돈 안 나왔으면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이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
우리 가지 마. 근데 그거 하나 들려드릴게. 오늘 이 누나가 진짜 며칠 동안 오셔가지고 돈 많이 썼어요, 진짜로. 예, 내가 알죠, 내가. 가지 마. 가지 마. 근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가는 날인데. 아, 그래서 가지 마라. 참, 이 누나도 진짜 센스가 있으시네. 가지 마라. 예, 근데 남자 손 탄 지 얼마큼 됐어요? 오래됐어? 형 이럴 때 웃어야 돼. 그렇지. 자, 그러면은 여기 손님분들이 원하시니까 다 해드릴게요. 한 번만. 그리고 가지 마. 내가 그것까지 한번 해드릴게. 그리고 난 위에 광대하고 연못까지 해야 된다고. 네? 아, 연못과 하자고요. 나는 여따구서 아니에요. 연모, 아, 연모라는 노래. 아, 나 또 연 먹고 가자고. 예, 예, 이해하셔요. 왜냐면은 요즘에 살이 쪄가지고, 기구멍도 살이 쪄가지고, 잘 안 들려. 나는 또 연 먹고 가자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한 번만 가지 마. 연모라는 노래. 그것까지 한번 가고, 저희들이 제가 혼자서, 우리 식구들 솔직히 10일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조금 전에 불렀던 광대하고 허야, 장구하고 북을 혼자서 단독으로 칩니다. 아마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어차피 이렇게 또 팁도 주시고 그런데 열심히 해드려야죠. 제가 오늘 저희들은 이제 마지막이지만 내일은 이제 또 우리 또 다른 각설이들이 옵니다. 여러분들 또 진짜 저희들은 여 청주에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배례를 합니다. 진짜 맨 한 달 동안 저희들이 하면은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하고 내일은 또 새로운 각설이 안 가르쳐 줄지. 네. 자, 내일은 8명이 와요. 8명이 와가지고 여기서 아주 신명나게 놉니다, 진짜. 네. 어? 어디 봐? 아, 아,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아이고, 스님 보셨네. 네. 자, 아, 이게 패널이 오늘 하루 종일 자빠지고 그냥 왜? 아, 의자가 잘못된 네 몸 살을 뺏지라고 와. 야, 의자를 새 거를 갖다 드려. 이거 하러 온 거야. 모르나. 아, 잡아 드리는 거, 이거 쇼하려고? 오늘 몇 번 잡아 드리는지 모르겠네. 자, 한 번만 그걸 한번 해드리고, 제가 진짜로 오늘, 저희들 공연 이제 마지막이라고 제가 원맨 쇼까지 한번 싹 해드릴게요. KTX, 기차 소리, 백고동 소리, 헬리콥터 소리, 오토바이 소리, 자동차 소리까지 싹 냅니다. 아니, 어차피 내가 할 거야. 옆에서 자꾸 자리야, 자리야. 잘한다고. 하지 마. 진짜 이런 사람들이 패 주고 싶다니까. 아니, 영화를 보는데 누가 범인인지. 저 새끼가 범인이거든. 똑같은 거야, 진짜로. 그렇지. 아니, 우리 사모님들은 저기 오늘 처음 오셨어요? 예. 처음 왔으면 가만히 냅둬. 그냥 옆에서 자리야, 자리야. 이렇게 하지 마고. 아니, 이런 옆에서 영화 보고 오면서 꼭 말 말해서 이런 사람들 패 주고 싶어, 진짜. 몸에 있는 털은 다 뽑고 싶어, 진짜. 응? 잘못했쇼.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상처받을까봐 못하겠죠. 자, 한 번만. 아니 근데 뭐 그지들이 진짜로 원맨쇼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잘 믿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이제 얘기하지 마. 내 눈치 봐. KTX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3시간 만에 가는 기차, 빠른 기차 출발할 때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런 거 내가 다 해. 그리고 이런 거 할 때요 박수를 빨리 쳐요. 박수를 늦게 치면 나 손으로 뒤져요, 진짜. 그리고 경찰들이 타고 다니는 750cc 오토바이 소는 뒤에 시동 걸은 소리부터 틀려요. 하는데 이게 놀래야 되는데 왜 웃고 지나지 마. 자,
1375도가의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신호가 딱 바뀌면 이렇게 소리가 나. 큰 백고동 소리, 엄청 큰 백고동 소리가 소리가 웅장합니다. 이렇게. 노래는 내가 다 해드릴게. 어차피 나 지금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한 번만 가지마. 연모 그걸로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저기 북하고 장구하고 광대하고 저기 뭐냐 그 저기 허야 그것까지 하고 저는 들어갑니다. 누가 나오냐? 우리 저기 작은 거인 예술단 우리 또 윤정희 단장님이 나오십니다. 네. 기억해두겠어요. 너 새끼야. 자, 아니 이따가 나올 때 그때 박수를 쳐야지. 아무 때나 알았다 알았다 하면 진짜 날 까는 거 아니 새끼야. 너 몇 살이야 너? 어? 너 몇 살이야? 누가요? 진짜요? 55이요? 아니요. 그럼 몇 살이요? 33. 정말은 새끼야. 자. 아니 근데 이 동네는 참 희한하게요 이게 나이보다는 엄청 나이가 많이 보여요. 이 동네가 이분이 28이에요 진짜. 형 몇 살? 어? 30? 34? 어제부터 틀린데? 자 한번 가봅시다. 한 번만 가보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좋아. 아주 좋아. 여기 이제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자. 아, 나는 왜 이 사모님만 보면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개콘이. 응? 뭘 개콘이? 우리 사모님이 개콘 원숭이 닮았다고요? 혼자 자폭자기를 하네요. 아유 진짜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물건 사주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본인도 저 집구석이 힘든데 또 팁까지 주시고 고마워요. 우리 사모님 혹시 여기 계시는 우리 팀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누나 스타일. 네. 거시기 누구? 하늘이. 하늘. 하늘이 아니, 아니 씨발 하나만 골라. 하나만. 뭐 이렇게 욕심이 많아. 하늘! 그래. 우리 하늘이.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우리 하늘이 품바님 어디가 좋아요? 굉장히 웃기니까. 아, 어? 아, 굉장히 웃기니까. 네. 형은요? 자, 한 번만 음악 주시고. 아니, 형 이름. 예, 진짜 우리 사모님이 진짜 딱 꼬집어서 우리 하늘이 품바님이 웃기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인사드려요. 고맙다고 뭐 이런 얘기라도 해야죠. 응? 친구라고요? 아니 우리 저기 하늘이 품바님은 49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얘도 아홉이에요. 아이고 새끼요. 진짜 49이에요? 아우 씨발 이 동네 진짜 뭘 도대체. 아니 이쪽에서 힘 내시고 이쪽에서 49이고 야 진짜 희한하네. 진짜 49.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뭘? 밀을 내다가 뒷머리를 거기에 거시고 뭘 밀어요? 머리를? 아, 머리를 밀려다가? 밀지 말고 내가 뽑아버리게 돼. 자, 우리 저기 사모님한테 진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네. 형 뭐 기분 안 좋아요? 네. 담배 한 대 피고 와. 담배 한 대 피고 와. 그러면 생각이 바뀔 거야. 이름이 뭐야 근데? 친구잖아 우리. 이름이. 명이? 명이야. 담배 하나 피고 와. 자. 아
아니 근데 저희들이 어제부터 그랬는데 여기가 좀 터가 안 좋아요. 예. 네, 어제 이분이셨죠? 또 오늘 새로 왔죠? 그러니까 저 진짜 절로 앉아야지 치더라고. 그리고 저 구탱이 앉아야 되는데 왜 거기 안 붙이냐고 그냥. 자, 한번 가봅시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이 정신을 놓치면 큰일 나요. 자, 한 번만! 오, 진짜 이해 됐네. 말 더럽게 만든 진짜. 아니, 나보다는 더 커, 목소리가. 자, 한 번만! 음악 준비됐으면. 자, 주세요. 가봅시다. 자, 물 한 잔만요. 분위기 좋아요. 우리가 사람이 아니 이런 일까지 계속 있을까요? 네! 아, 진짜 이 청중을 딱 떠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네. 그래도 나는 좋다. 가자. 몸이 안 좋은데 이렇게 꼬으시고 돌아서는 내가 바보야.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할 수 없나요? 준비하시고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어떻게 되십니까? 아, 27. 시집 갔어요? 장모님. 장모님. 에? 아, 딸 3명이에요? 야, 하늘아! 한이야, 빨리 와라! 여기 장모님한테 인사해. 3명 다 시집 안 갔어요? 예, 제가 이제 딱. 아니. 아유, 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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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라면서요. 친구라는데 왜 저기 장모님이라고 그래. 저 형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그러니까 자 너 뭐하냐. 아 요거 해주려고. 그만. 자 짱구야 다른 사람 모르는데 너한테는 내가 자 이동 갔다가 여자 사 먹어. 자 광대 허야 그걸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가보는데 지금 제가 지금 머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진짜로. 왜냐면은 지금 뭘 팔긴 팔아야 되는데 뭐 팔면은 사람들이 싹 도망갈 것 같고 안 팔자니 우리 식구들한테 욕먹을 것 같고 제가 부가하고 장구를 치는데 안 사도 됩니다. 근데 선전만 하면 안 될까요? 해요. 괜찮죠? 네. 네네. 어차피 이렇게 해도 어차피 팔게 돼 있어요. 자, 저기 그럼 얼른 와. 지금 이게 근데 진짜 촌스럽다. 지금 어디 가니까 화장실 가는 거 변소래요. 자,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렇게 또 공연을 하다 보면은 진짜 뭐 이 변소를 가고 싶은데도 못 가. 왜냐면은 재밌는 장면을 놓칠까봐. 이 드라마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아 이해되는 없지. 그러면은 우리 사모님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사모님 딱 오면은 가지만 내가 불렀다고 그렇게 얘기해줘요. 네네. 여기 가지만 내가 불렀다고 얘기해줘요. 아까 저 화장실 변소 갔다 오면서 내가 불렀다고 그렇게 얘기해. 자 연모라는 노래 신청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연모라는 노래 하나 부르고 광대 허야 그걸로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작은 거인 우리 윤정이 품바. 예, 진짜로 키는 작지만은요 이 작은 거인 예술단의 단장님입니다. 다른 동네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박수도 나고 그러는데 네. 꼭 박수를 치라고 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닌데 진짜 야무져요. 진짜 이 모든 그 일이나 하는 그 동작을 보면은 진짜 야무집니다. 우리 그 저기 한이 품바하고 같이 거래친 거는 아시죠? 네. 근데 우리 그 윤정희 품바님이 공연을 하면서 매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한이 저 새끼가 무슨 뭐 매일 밤에 들어가지고 그 빨래를 뭐 한이가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윤정희 품바님이 손수 다 그 별이 옷까지 손으로 다 빱니다. 예, 참 진짜로 살림도 잘하고 음식 먹어보셨어요? 못 먹어봤죠? 아 더럽게 없어요. 예, 자 살림은 꽝인데 예, 빨래 청소 얼마나 또 깔끔하냐면은 이 방 안에 진짜 머리카락 하나 있는 거를 못 봐요. 그 정도로 살림꾼입니다 진짜로. 집에만 가면은 그 박스 테이프 있죠 노란 테이프 그걸로 매일 이러고 다녀. 그러니까 강아지를 버려. 강아지 되면 안 돼. 자, 그러면은 연모라는 노래. 아무튼 이 아니야 빠졌어요. 자, 제가 뒤에서 한 30분 동안 계속 뛰어가지고 그나마 좀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팔도를 다 다니지만 이 노래만 나오면은 진짜 희한하게 박수는 저절로 나와요. 잠깐 이게 박수치는 이 중독이 있나봐. 갑시다. 이곳저도 못하면서 살아있었다. 앞이 깜깜 당신과 나 약속이 나 돌아가
부르고 또 불러드립니다. 예, 예. 이도 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깜깜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란 다들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와 가는 길을 멈출 수 있나. 너무 고맙고 제가 약속을 했던 대로 그 광대하고 허야 그 준비된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것도 하늘의 품만이 만져 있구나. 자, 그 제 거 보시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하긴 뭐 우리 그 하늘의 품만님이 다른 각설이 팀에서 이제 일을 하고 저희들한테 이제 그 여기 또 청주에 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일을 하는데. 참 생각보다 예, 참 손발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형 그죠? 네, 나도 그 생각해요. 자, 내가 마이크를 잡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뒤에서 그 형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잘 맞죠? 잘 맞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우리 하늘의 품바님을 처음에 인사를 이렇게 받을 때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이제 봤는데 야 진짜 어디에서 물건이 하나 나왔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공연할 때만 이런 건가 아니면 평상시에도 좀 또라이 짓을 하는가 봤는데 똑같아요. 예, 일해나 안해나 똑같습니다. 예, 진짜로 뭘 그런 거를 사오고 그러세요. 아 배고프니까 저희들이 연먹으면 되는데. 감사해요. 아까 제가 가지마 그거 다 불렀는데 에? 헐 진짜 나이 한 바퀴 돈다 진짜 헐. 네, 제가 가지마 아까 전에 조항조씨가 노래 그 가지마 불렀죠? 네, 다 불렀어요. 네? 우리 엄마 나 변수 갔다 왔구나. 네. 네? 아 못 들었어요? 네네. 자 나는 진짜 안 부르려고 했었는데 저기 또 뭐 먹을 것도 사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불러야 되겠네요. 네. 아 배고플까봐. 예. 근데 뭘 사온 거예요 근데? 어? 아 낚고 갈게. 아 그거 아 이만한 거 두 갈만한 거? 아 그렇구나. 자 아니 그냥 저기 이런 그 사올 거 같으면은 그냥 본인 머리에 파마할 때 그냥 보태 쓰시지. 아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시발 돈 주고 내가 저렇게 안 해. 자 아니 근데 이런 머리를 해가지고 진짜 어울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진짜 잘 어울리시네. 예, 네, 진짜. 근데 머리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수 더럽게 없다, 진짜. 다 빠졌지. 이게 연세가 드시면은 머리가 다 빠져요, 진짜로. 진짜 49밖에 안 되는데. 자, 난 깜짝 놀랐어. 우리 하늘이 품바님하고 동갑이라가지고. 네. 아, 스트레스. 누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줘요? 누구? 그 새끼가? 그 새끼지? 야, 다 알아, 내가. 어떻게 내가 그 새끼 죽여버릴까? 짱구야 이따 같이 가. 자, 우리 짱구가 가면은 뭐든지 해결됩니다. 자, 아 가지 마. 내가 그거 불러드릴게요. 저기 조항조 씨가 부른 노래 가지 마. 예, 그거 하나 부르고 제가 이거 마무리까지 해드리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윤정희 분반이 예, 앵간히 쳐먹고 자 걸렸어. 아닌데
우리 한이가 매일 진짜 욕해. 우리 둘한테 윤정이하고 저한테 좀 그만 좀 처먹으라고. 나는 저 처먹으면 또 살찐다고 그러고 또 윤정이도 또 먹으면 살찐다고 그만 좀 먹이라고 막 그러는데, 내가 너 오늘 같이 밥 먹으면서 내가 왜 살찌는 줄 알겠다니까. 기름기 있는 거를 엄청 처먹어요. 막 치킨, 뭐 돈가스, 뭐 새우튀김 뭐 이런 거 막 엄청 먹더라고. 그러니까 살이 안 찌겠어.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게 둘이. 오늘만 딱 먹어. 응. 또 입에다가 뭘 집어넣지도 옹물옹물 하네. 자, 준비되셨어? 끝났어요. 네. 아, 진짜 여기 우리 끝나면 언제 볼지 몰라요. 오늘 좀 잘 지내요. 네? 무대를 비우지 마세요. 얼른 가세요. 네. 아. 이 저희들은 일을 자기 스테이지 끝나면은 야 좀 무대 좀 비우지 마 이렇게 하는데 똑같잖아요. 무대 뭐 비지 마세요. 네. 자. 네. 준비됐죠? Go! 주세요. 꼽아놓고 왜 음악 안 줘? 자, 조항조 씨가 부른 노래 가지마. 이 노래가 끝나고 바로 광대 허영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내가 할 줄 알아요. 많이 올라가시죠. 꽃바람 타고 떠나가네요. 나를 두고 떠나가네요.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가 끝이란 말을 하네요. 울지도 마요, 찾지도 마요. 마음 편히 가게 해줘요. 진짜 오늘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아이고 참.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유. 뒷모습 보면 보내야만 하는 내가 너무 싫지만 어쩔 수 없는 내가 길어요. 내가 잘 못했으니까요. 사랑했지만 너무나 손을 떠나 그래서 나를 떠나는 이유 알기에 하지만 날 떠나가지 말라고 애원도 못한 노래가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붙이고 잠붙이고 하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울지도 마요, 찾지도 마요. 마음 편히 가게 해줘요. 부탁하네요. 애원 못하게 미련도 갖지 못하게 뒷모습 보며 보내야만 하는 내가 너무 싫지만 어쩔 수 없는 내가 미워요. 내가 잘못했으니까요. 사랑했지만 너무나 소홀했던나 그래서 나를 떠나는 이유 알기에 하지만 떠나가지 말라고 애원도 못한답니다. 아무 말 없이 뒷모습 보면 보내야만 하는 내가 너무 싫지만 어쩔 수 없는 내가 미워요. 내가 잘못했으니까요. 사랑했지만 너무나 소홀했던가 그래서 나를 떠나는 이유를 밝히네. 하지만 날 떠나가지 말라고 애원도 못한답니다.
춤을 추지만 난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면 노래한다 중간장하고